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좀 가볍게 이번 주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어떨까 궁금한데요. 네. 좀 심란하긴 해요. 이쪽 보면은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좋게 보시는 분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전문가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좀 말씀을 좀 해보려고요. 일단 앞서서 오프닝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됐는지 트럼프 정부가 됐는지 주식시장 더 이상 안 내리게 하려고 애는 쓰는 것 같아요. 부양책도 엄청 내놓고요. 중앙은행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감산 부족하긴 한데 미국은 굉장히 유리하게 감산을 한 것 같아요. 유가. 자기네들은 감산 안 한대잖아요. 뭐를 하네? 그러니까 유가, 원유. 네네네. 앞뒤 다 띄워놓고 막 말하는 바람에 자기네들은 감산 안 하고 남에만 감산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현재 소식이 나온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요, 뭐 그냥 흐름 보니까 우리 증시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은 좀 마이너스권. 근데 유가는 지금 현재 선물시장에서는 플러스권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움직임에서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 이제 선수들도 머리 아프지만 우리 중계진 내지 해설진도 참 난감한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바닥 쳤어 하는 세력. 야, 세상이 그럴 수가 있냐. 이 와중에 한 번만에 그렇게 바닥 치고 갈 수가 있냐, 세력. 자, 개미. 그러면 평생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 부안해동에서 우 왔다라는 우려. 야, 개미가 언제까지만 개미냐. 개미 중에도 슈퍼개미 있어. 여왕개미 있어. 전문가 뺨치는 개미들 많아. 명석 앵커나 이진우 버벅거리면 웃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 이런 채널도 안 봐. 이런 채널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하려고 보는 분들 많아. 다양해요. 거기다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눈에 보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도 눈에 보여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리스크예요. 이걸 지금 뭐로 덮고 있죠? 다 돈으로 덮고 있죠. 무지막지한 경기 부양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할 것 없이. 자, 지난 목요일 날 연준은 또 2조 3천억 달러 규모. 자, 막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게요. 뭐 어느 2조? 정부 쪽에서 2조 얼마 안 그랬어? 그 중에서 뭐 4,500 몇백 달러인가? 그걸 갖다 재무부에서 박아두고, 그거 담보로, 그거 한 10배. 뭐 떼어도 10건 중에 한 건만 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수 10배. 우리가 박은 4,000몇백억 달러 그걸 갖다가 시드머니로 해서, 담보로 해서, 한 10배 정도 대출 나가줘 해서 그때 한참 나왔던 얘기가 연준이 4조 달러 넘게 대출할 수 있겠는데에 한 절반 정도를 지난 목요일 날 얘기를 했죠. 이제는 회사채, 뭐 지방채,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거, 이거는 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야당 쪽에서도 먼저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는데 됐고. 자, 정크본드급에서도 BB까지만 사주기로 했어요. 다 사주는 건 아니에요. BBB까지가 투자적 계이고 BB부터는 이제 BB+, 제로,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사주겠다. 이른바 폴런 엔젤, 추락천사. 그것도 3월 22일 이후로 떨어진 애들. 3월 21일 날 등급 떨어졌던 애들 억울하네요. 하루 차이로. 그렇게 다 주지. 작년 기준으로 해서 700몇만원에서 만원 더 버는 바람에 100만원 못 받게 됐어요.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세월에 받겠나 싶기도 한데 anyway 그래서 그날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절이었어요. 오늘 유럽은 열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그래서 연준 발표 나온 날 그렇게 올라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다우하고 S&P는 12% 한 주 동안에. 그렇죠. 74년 이래 최고의 한 주간. 와, 연준이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그 약발이 사흘은 가야지. 지금 지수선물 흐름 꼬라지 보니까 오늘 시작 자체는 플러스는 힘들어 보여요. 네네. 그죠? 자, 이 와중에 그러니 개미도 무대뽀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개미만 개인만 사요.
개인이 그럼 사기만 하냐? 신문 기사에까지도 나옵니다. 하방에 배팅하는 개인들 해서 인버스 쪽으로도 돈이 꽤나 몇천억씩 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샀는데 그게 인버스였어요. 샀는데 인버스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오릅니다 하면 그러면 다 좋아하실까? 또 차트냐? 예, 또 차트입니다. 차트 말고 뭐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없네요. 예. 실적 좋다고 오르고 실적 나쁘면 빠지나요, 주가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나쁘면 네. 주가 빠지고 경기 좋다고 오르는 주가였나요? 지금 팽팽하게 붙었는데 미국도 그동안 낙폭에 딱 절반 와서 이제 고민 중입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S&P 500 기준으로 2790인데 2930까지는 또 여유가 있네요. 여기서 더 간다면 여기서 하나만 염두에 두시죠. 자, 이거는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선, 50일선, 월가이들 좋아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피부나치도 끄었습니다. 아, 타임존도 한번 끄어봤습니다. 제대로 된 낙폭 시작하고 나서 요 칸칸이 요 구간에는 어떤 나름의 성격이 있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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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빠지고 빠지고 반등 은근슬쩍 이번 주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4월 말까지. 네. 4월 말까지 이게 그럼 이 반등이 쭉쭉쭉쭉 가서 200일선도 건드리고 하는 이런 식의 장이 갈 것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지그재그 ABC로 끝나고 이번 주부터 해서 이게 조금 삐리하게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ABC 조정이었던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었던 것이고 이게 1, 2, 3 살짝 밀리다가 또 올라가고 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외바닥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봐가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봐가면서 쫓아가죠.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미국 증시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어느덧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 무렵에 와 있죠. 이 무렵, 이 무렵. 2018년 2월 달에 처음 쿵 제가 천자문 들고 왔던 그때 쿵 했던 그 레벨까지 대충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충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제가 바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 메가폰탑 얘기했었죠. 그죠? 네. 메가폰탑 얘기해서 이쯤 왔을 때 제가 아마 메가폰탑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고점을 열고 한 석 달 더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가폰탑, 야, 늘 뭐 그렇게 책 달고 가냐 해서 이때 예를 들어서 그때 미국 주식에 처음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추가로 애드했다. 미국 주식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더 제가 드리는 말씀. 그 이후에 제대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 힘들죠. 너무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키움 정권의 월요일날 시장 돋보기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갖다가 불려드릴 수는 자신은 없어요. 지켜드릴 수는 있나요? 그래, 지켜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하는데 지금 이제 2018년 1레벨 좀 왔다. 그렇다면은 얼만큼 온 거예요. 작살나야 할 상황에서 그렇게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이렇게까지는 회복시킨 겁니다. 연준의 그 자세한 내용들 뭐 다 일일이 뭐 하기도 힘들고 뭐 약자들은 다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내용인즉 그거죠. 앵간해서는 부도는 안 나게 해줄게. 네. 부도는 안 나게 해주고 너무 탁월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도는 안 나게 해줄 테니까 잘 버텨봐라. 그러나 이건 분명 대출이다. 이거 갖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주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라고 조건은 달았어요. 그래 할 건 하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분명 이번 조치는 연준은 또 살짝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대출만 하는 거지 그걸 어디다 꽂아줄지는 정부의 몫이고 은행의 몫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은행은 저가 대출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부실이 될지 안 될지는 저거 책임이에요. 그런 어떤 연준은 우리는 하는 만큼 했어.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또 장이 밀린다? 또 연준 보고 손 벌릴 겁니다. 시장은. 월가에서도 그런 비아냥이 나왔지만 그래.
그때는 연준이 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주식 사줄게. 원유 ETF도 사줄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옥수수값 떨어지면 옥수수도 사줄게. 배추값 떨어지면 배추도 사줄게. 할 수 있는 연준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이 ETF를 못 살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 나오고 기억납니다. 지금. 네. 네. 이번에 무슨 근거로 했더니만 뭐 연준법 13조 3항인가? 아주 이 뭐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아, 이례적이고 위급한 상황. unusual하고 accident인가? 뭐 그런 표현. 그거 하나 달랑.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아, 자, 그게 지금과 지금 상황 지금 상황에서 거죠? 법적 근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P 500 지수 월간 차트에서 그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게 최선 아닐까 싶은 거죠. 다이아몬드. S&P 500 지수 지금부터 이렇게 했다가 조금 삐리리 밀리면은 전저점도 가기 전에 또 연준 대책 나올 거고. 또 그래서 또 반등 나오다 또 힘 딸려서 또 밀리고 이러다가 세월을 좀 보내는. 그리고 이 바이러스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그거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때 3월 달에 발딱 섰던 이 거래량 여기서 이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있는데 매도 세력은 그 중에서 과연 투기적 공매도 이런 식의 하방 배팅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샀는 세력들을 가운데서 만약에 밀릴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의 게임이 됩니다.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딱 절반 와 있습니다. 네, 네. 낙폭의 절반 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1950 트라이예요. 1950 트라이가 되는 거고. 자,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개별 종목에다가 피부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안 끊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만 한번 끊어보십시오. 네. 희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끄시면 38.2%고 네. 뭐 여기 이쯤에서 바로 직전 고점에서 끄면 또 50%고 그쯤이라서 또 시장이 주춤주춤 하는데 어쨌든 변곡적이네요. 거래량이 네. 이렇게 급격히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난 2월 24일 이후 이때부터 본격적인 순매도였는데 외국인들 계속해서 파란색 올라가는 개인입니다. 그동안에 2월 24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15조 8천억 개인 샀고요. 외국인은 18조 2천억 팔았는데 이걸 개인과 기관 해봐야 뭐 채 1조가 안 되죠. 한 9천억 정도. 연기금이 한 4조 가까이 사고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늘 과거에 그랬던 것과 다른 어떤 양상은 오르는 거 보고 쫓아왔던 개인이 아니고 이번에는 빠지는 와중에 샀던 개인. 네.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 과거와 달랐던 거기에서 하나 더 기대하기는 그러면 이번에 개인들이 저가 매수했던 거 나중에 뭔가 상황이 다 좋아졌을 때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팔았던 레벨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거 이걸 한번 기대해 보는 상황이죠. 네네. 기대해 보는 상황인데 저 빠꼬미들이 그렇게 해줄란지가 걱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왜냐 늘 그랬던 것이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저거 한국 증시 다시 들어와야겠다 싶으면은 한번 쥐 흔들 거예요. 뭐 S&P나 무디스 같은 애들 동원을 하든지 안 좋게 얘기하겠죠. 안 좋게 얘기하고 네. 겁을 한번 주든지 네. 레버리지를 써서 큰 돈 안 들이고 선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휘리릭 한번 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온갖 나쁜 뉴스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고 이래저래 이번 주가 변곡입니다. 우리는 수요일 선거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지표도 많이 나와요. 아 전으로요? 네, 네. 지금 뭐 중국 GDP가 네. 주말에 나오죠. 네. GDP 나오고 소매 판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우르르 쏟아지니까 아, 그래서 그것도 관건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마사지를 해서 내주려는지. 알겠습니다. 과연 유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오를 수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유가만 오르면 증시는 그러면 또 탄탄대로냐 이 부분도 퀘스천 마크죠. 네. 하도 빠지니까 그만 네. 빠지라는 차원에서 야 너끼리 뭐 좀 해봐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 멈춰 떨어지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유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그 전에 그 연준의 말씀하신 대로 무지막지한 진짜 부양책이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이꼴 보기 싫다는 거죠. 이꼴 보기 싫다는 거죠. 왼쪽은 대공황 때죠.
그때가 네.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트라우마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연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 잘못했다는 그때 잘못 대응했다는 예. 어떤 그런 뭐 경제학자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정설이죠. 그때 돈줄을 쪼오는 바람에 더 힘들었다 하는 얘기고 이 오른쪽은 조선일보 기사 그때 하나 옛날에 캡처해놨던 겁니다. 서프라임 터졌을 때 1년째 지금 어떤 모텔에서 이 대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 사춘기에 접어든 이 딸도 있고 한데 이 한방에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상황들. 자,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이렇게는 안 되게끔 하겠다는 그 의지죠. 의지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2012년 기사입니다. 그때 무슨 뭐 오바마 행정부 때 데셀링 예? 정부 부채 한도 갖고 난리치고 뭐 말 많을 때 그때 뭐 여러 나라 보면서 부채 한도가 얼마인지 예.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제 예. 미국은 정치권에서 아예 막 야 우리 이거 맨날 해봐야 그때 가면 또 찔끔 올리고 늘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분위기거든요. 그때 16조 달러 넘었다고 난리 났습니다. 2012년 9월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쪽에 네. 24조 2300억 달러네요. 잠깐만. 아, 잠깐만 16조 달러에서 16조? 절반이 8 어, 예, 거기다가 예. 8 다음에 16 다음에 8년도 안 걸렸는데 50%나 더 늘었어요. 뭐 숫자들 자잘하게 다 보기 어려운데 실제는 오피셜한 것보다 더 안 좋아 이런 내용이고 여기 Federal Debt to GDP Ratio입니다. 미국 GDP 대비 연방 부채 1960년대 80년 2000년만 하더라도 58%인데 야들이 112%까지 올라왔네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조금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겠죠. 야 우리는 달러야 이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들어갔더니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각국에 그게 나오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4조 국가 부채가 중국이 7조 달러 뭐 일본이 11조 9천 거의 12조 달러 이런 식이에요. 옆에 보면은 이게 무슨 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입니다. 일본은 늘 얘기했듯이 뭐 279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남들 많이 높아요. 우리 한국 살짝 가보니까 중간에 조금 공백은 있습니다만 우리 47 뭐 29 대외부채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양호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은도 네. 뭐 RP 환매 조건부 샀다가 뭐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되돌리고 이런 차원이고 그냥 국고채 직 뭡니까 뭐라 그래요 이번에 나왔던 용어가 단순 매입 양적 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는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논쟁은 지금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문제시하는 뭐 월가에서의 어떤 그거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따지기에는 좀 급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래저래 4월 말 5월 초까지 이제 3월 달에 지표가 막 쏟아지겠고 또 하나 변수는 그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경제 재가동 리오픈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판단으로 하시겠습니까? 할 때 여기 있다 했거든요. 자신의 직감으로 뭐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표 등등도 살피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내 직감으로 식스센스로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또 막 붙었죠.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1월부터 워닝을 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그거 합니다. 지금 숫자를 다 우리가 제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확진 판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막 사망하는 경우 이거는 그 사망자 포함도 안 돼요. 사망 이후에 검사도 안 하고 확진되고 나서 확진자 가운데서 사망이 얼마 이 통계 나오고 있는 와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전화 돌리면 계속 저기 전화해보세요 해서 결국 또 병원 전화하면 보건당국 전화해보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숨가쁘고 열 나면은 호흡도 못할 지경되면 119 타고 오세요. 119 한번 앰뷸런스 한번 타고 오면은 나이 얼마입니다. 네, 그 미국 상황 아시죠? 네. 뭐 이런 상황이라서
나오는 그 지표들도 일일이 다 보기 힘든 그 네. 와중에 뭐 파우치 박사가 뭐 한 6만 명 정도 아니랄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애초에 10만 내지 24만 세게 불러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과연 그 6만이 6만에 그칠지도 모르는 상황 뭐 그렇게 숨어있는 숫자가 네, 많을 수도 우리가 있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 4월 이제 하반으로 접어듭니다. 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분 남았거든요. 네네네. 유가와 그러니까 유가 앞서서도 좀 이거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올라가기가 불편한 것 같고 네. 환율은 왜 이렇습니까? 일단 NDF보다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유지되고 예,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묘하게 NDF 시세보다도 NDF가 한 1210원 정도였는데 네, 네. 지난 주말 종가보다 한 네. 2원 정도 남진 높은 걸로 했는데 지금 뭐 전일 대비 10원 정도 올라버렸죠. 네, 네. 우선 이번 주에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3월. 예, 예. 배당금이 삼전 하이닉스 뭐 현대차에서 이게 한 3조 밖으로 또 나가나요? 3조 이상. 예. 3조 이상이면은 1조를 갖다가 뭐 러플리 요즘 환율 같으면 10억 불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죠. 우선 달러가 지금 여기서 진짜 얼핏 느낌으로는 제 일감으로는 그렇습니다. 훌쩍 뛰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밀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한 번 더 밀릴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진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8 진짜 깨고 내려가는지 98이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됐던 레벨이죠. 네네. 이평선도 수렴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뭐 요즘 다들 검색 가능하시잖아요. 뭐 구글에서 달러 DXY 뭐 이렇게 하시면은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머징 통화들도 한 며칠 이렇게 강세 반전 보이고 연준이 또 달러 푼다 이런까지도 했는데 오늘부로 또 다들 이렇게 크게는 아닙니다만 또 양봉 그래서 이머징 또 약세 보이는 뭐 그런 양상. 거기에 우리는 이 선이 안 깨지네요. 이 우상향하는 이 선이 안 깨지죠. 이 선이 안 깨져서 하향 안정 소리 들으려면은 달러원 일간 차트에 이 선 끊어놓으시고 이 선 깨고 내려가면은 조금 한번 증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만 저는 또 이것도 신경 쓰입니다. 4월 하순쯤 되면 우리 1분기 GDP 나올 거예요. 네. 이때가 작년 4월 25일입니다. 그때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오면서 환율이 이렇게 갭업하면서 그때 1140-50원 그 박스를 갖다 벗어나는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좀 상품시장 WTR 중심 상품시장이 좀 움직인다 싶어서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네요. 준비한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WTI 기준으로 이것도 뭐 investing.com 같은 거 구글에서 얼마든지 차트 보실 수 있죠. 20불에서 30불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고 깃발력 나오고 한 번 더 튈 것 같아요. 위로. 한 번 더 튈 것 같은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 보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당분간은 요 20불에서 30불 사이에서 WTI 기준으로 요 안에 좀 갇혀들 것 같아요. 얘가 위로 튈 튀기에는 진짜 러시아가 감산하려는지 멕시코가 안 하겠다는 30만 불 그럼 미국이 우리가 할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사들에도 보면 원칙적 감산 합의예요. 원칙적 뭐 그런 식이고 그리고 구리도 이게 지금 느낌이 V자 반등은 아니잖아요. 네. 뭔가 이게 조금 기대감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힘이 없고 달러도 금도 이상해요. 네. 왜 이렇게 길길이 뛰는지. 금이 왜 이렇게 길길이 뛰는지는 또 한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달러 약세 때문에 오르는 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인플레가 겁이 나서 이러는지, 아니면 돈이 돈 같지 않다고 느껴서 이러는 것인지, 금 동향도 한번 좀 살펴봐야 네. 되겠고. 원자재 시장 봤을 때 증시가 지난 2, 3주처럼 그렇게 팍팍 가기에는 다른 시장들이 그렇게 뭐, 녹록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진 소장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들 한번 쫙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V호트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입니다. 네, 네. 예, 쉽지는 않네요. 지금 유튜브나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건강 조심하시라고. 네. 혈압도 조심하시라고 아까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너무 건강 조심 자주 오시라는 말씀 이렇게 좀 돌려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